안 대표님. 이제 그냥 털어놓으시죠. 주원 글씨를 만들라고 시킨 사람. 그거 당신이잖아. 너 이 새끼. 무슨 소리야. 주용주가 주원 글씨 운영자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. 그건 모네를 돕느라고. 모네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사정하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어. 두 사람 나 만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? 대표님. 어쩐지 쓸데없이 친하다 했어. 처음부터 작정하고 둘이 날 속인 거야? 그래! 뭐 다 터트려! 이 판국에 말 못할 게 뭐 있어? 어? 뭐래? 애랑 건너지? 어? 네가 방담이 이름으로 우리 병원에 와서 아이 지어달라고 했잖아.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해. 방담이? 네, 방담이요. 오늘 당장 지울 수 있어요? 진짜 그랬어? 아, 잠깐만요. 그러면 그날 호텔에 양진모랑 같이 있었던 그 학생이 너였냐, 한문에? 야, 너 이딴 식으로 사람을 속였어? 방담이 죽인 살인자.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. 어? 안 그러면 남의 이름까지 도용을 했겠어? 아니에요! 나 정말 아니라고요. 쌤이 봤잖아요, 타미가 아니라는 거. 아니? 그때 미술실엔 너도 있었어. 같은 교복에 키까지 비슷해서 너를 다미로 착각한 거야. 내 실수였어.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다미 사물함에 산모수 좀 넣어둔 거? 너 맞잖아. 겁도 없이 전교생을 속여? 하긴 나도 네 맑은 얼굴에 감쪽같이 속았다니까. 이게 무슨 어냐? 어? 다미 어떻게 죽은 거야? 어디가 터무니없어?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. 네가 책임져! 빨리 자백해! 난 저 신체를 한순간도 같이 못 있어!